시사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에 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 캠프 2차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네, 오키나와 캠프가 지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금 경기들을 좀 시범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 경기. 네, 연습 경기. 연습 경기를 몇 차례 하기로 돼 있으니까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는 캠프가 아닐까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 일정 일단 여기 1분 들어와서 이틀 동안 훈련을 하면서 7절 이하 몸을 좀 푸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KT와 경기 25일 KT전 그리고 일본 야쿠르트 그리고 어제는 롯데까지 세 차례 연습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뭐 100% 컨디션 아니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실전 감각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부상 선수들이 작년에 기아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부상 선수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일단 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손목 골절 부상이 있었었고 최원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대표팀 다녀온 뒤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요. 두 선수는 첫 경기부터 테이블 세터로 나서서 지금 공수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최원준 선수는 특히 1번 타자로 좀 이제 이범호 감독이 배치를 해서 좀 많은 타석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나성범 선수 지금 몸 상태는 완벽합니다. 본인도 빨리 개막을 하면 좋겠다. 빨리 실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실전은 일본에서는 실전은 진행하지 않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김선빈 선수와 함께 한국에서 실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베테랑 선수들은 부상 개난 그 연습 경기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 이제 자신만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 가서 개막에 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영호 선수도 지난해 이제 쇄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좀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경기 소크라테스 선수와 함께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수 김태곤 선수 같은 경우도 코칭 스태프는 좀 천천히 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외국인 투수들하고 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윌크로 선수, 제임스 네일 선수는 연달아 지금 나란히 이제 출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이 불펜 피칭을 했는데 실전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나가겠다 했고요. 김태곤 선수 두 경기 나왔고 어제 경기에서는 적시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제일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네. 두 선수 2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윌크로 선수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구 최고 구속 153km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일 선수는 149km를 찍었고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눈길 끄는 게 스위퍼. 이게 두 선수 모두 스위퍼를 구사하긴 하는데 작년에 이제 패디 선수가 구사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구종이 스위퍼도 구사를 했고 두 선수 모두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고 일자도 찍고 구속도 크로 선수 같은 경우는 53, 네일 선수는 49인데요. 이제 네일 선수도 최고 구속은 50이 넘는 그런 구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른 공을 바탕으로 한 변화구로 충분히 위그 타자들을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길을 끄는 선수가 윤도현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홈런도 쳤고 지금 보니까 김도영과 윤도현이 아마 시절에 거의 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이었네요. 네, 이제 김도영 선수는 동성구를 대표하는 유격수 타자였고요. 이제 윤도현 선수는 광주일보를 대표하는 선수고 아마추어 시절에는 이제 초반 윤도현 선수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도 받을 정도로 두 선수 정말 뛰어난 선수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도영 선수도 올 시즌 기대되는 선수로 누가 좀 있느냐라는 질문에 윤도현 이제 같은 입단 동기이자 룸메이트인데요. 윤도현 선수를 꼽으면서 재능은 오히려 이제 나보다는 더 윤도현 선수가 뛰어난 그런 선수다라면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첫 캠프 때는 김도영 선수 그때 코로나19 여파로 캠프 시작 직전에 이렇게 참가가 불발되면서 뒤늦게 좀 합류를 했었고 윤도현 선수가 야수 신인 유일하게 그때 캠프에 참가했었는데 리틀 김하성이라고 통할 정도로 김하성을 닮은 봄에 김하성 같은 자격
정말 매서운 신인이지만 매서운 타격을 선보이면서 그때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범 경기 때 공교롭게도 이제 두 선수가 좀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슬라이딩 캐치를 하다가 윤도현 선수가 손등 골절이 되면서 한 시즌 좀 제약이 길어졌고요. 지난해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제 1군 단 한 경기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올 시즌 다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첫 해 캠프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경기에서부터 4안타 이제 홈런도 하나 기록을 했고요. 야쿠르트전에서 좀 힘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또 1군 투수들이 워낙 변화구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어제 다시 한번 박세웅을 상대로 이번에는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또 멀티히트 기록을 했는데 이 홈런 보면 참 시원시원하게 기록을 합니다. 참 초고부터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하는데 이 또 홈런 상황을 이렇게 두 상황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홈런 같은 경우는 초고의 그 변화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봤었는데요. 이때 머릿속에 그 궤적을 그려놓고 그 변화구를 공략을 하면서 홈런을 기록했었고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박세웅 선수가 이제 직구로 좀 승부를 할 것 같아서 초반부터 좀 빠르게 쳐야겠다. 그리고 좀 타이밍을 뒤로 놓고 오른쪽으로 좀 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통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수 상당히 또 타격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요. 수비 포지션은 2루를 주로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학창시절에는 유격수도 받고 2루, 3루까지 가능한 전천후 자원 그리고 발도 빠른 선수입니다. 네. 아, 이게 후배들이 이렇게 잘해주면 네. 네. 자원들도 좀 풍부해지고 선배들도 긴장할 네. 것 같고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좀 기대를 해보겠고 부상 없이 좋은 기량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선수네요, 윤도현 선수가 네. 광주 1고 나왔고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광주 FC가 이번 주말에 FC 서울하고 시즌 개막전을 하는데 네. 오, 표가 매진이 됐답니다. 네. 2분 30초 만에. 그렇습니다. 아니 매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두 팀의 매치업 개막전부터 의도해서 이 팀 두 팀을 잡았을 거다.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서울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다. 그만큼 지난 시즌에 이종효 감독의 도발도 있었기 때문에 두 팀이 좀 라이벌 아니면 좀 기싸움을 하는 상대였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었고요. 또 이제 감독 이종효 감독이 항상 좀 언급을 한 그 감독 중에 한 명이 김기동 감독인데 포항에서 서울로 이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두 팀의 대결이 관심이 가는 상황.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깜짝 선수가 있는데요. 서울이 정말 이 선수를 데려왔어라고 화제가 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민가드 선수가 영입이 됐고 이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가 됩니다. 화제 팀이 또 만났고요. 광주FC 같은 경우 우리 우승에 도전하겠다. 지난해 미디어데이 참가를 했을 때 아무도 광주FC를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3위 돌풍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우승을 다툴 그 팀으로 강주를 꼽는 좀 감독들도 있었는데 이 강주 그리고 가장 우승을 다툴 우승 후보로 많은 표를 받은 팀이 바로 서울입니다. 두 팀의 대결 이정효 감독 상식 밖의 생각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을지 캠프 때 항상 이번에 준비를 했던 거는 오프더볼 볼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선수도 움직임 하나하나 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링가드가 예 네. FC 서울로 와서 지금 광주에서 지금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지금 축구 경기가 광주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이것 때문에라도 가서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2일 개막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 우리 이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또 AI 페퍼스가 감독 대행 체제로 가게 됐고 최다 연패까지 또 예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네, 최다 연패 일단 뭐 겨우 끊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새로 만들었는데 최다 연패 기록이 여자부 20연패였는데 23연패에서 결국 탈출은 했지만 탈출했으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 선수단의 괴롭힘 논란이 좀
빚어졌고요. 이제 이름 선수도 하긴 했는데 오지영 선수가 1년 출장 정지 그 징계를 받았고 결국 구단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러면서 오지영 선수 이렇게 처음 영입할 때도 GX 칼텍스에서 영입을 할 때도 GX전에 못 뛰어 이런 계약을 하고 이제 데려오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오지영 선수와는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조트린지 감독 첫 그 아인킹 감독 외국인 감독을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하고 왔는데 아인킹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때 이제 좀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 감독을 선택을 했지만 또 이 감독 뭐 좀 스마트 배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고요. 결국 좀 한국과는 맞지 않은 그런 정서다 이런 평가 속에서 결국 계약 그 서로 뭐 합의하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수석코치 다시 한번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차분하게 이 팀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가 누구일지 그 안에서 현장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일단 AI 페퍼스가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코칭 스텝이라든가 감독 뭐 내부의 어떤 뭐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본 오키나와 기아 타이거즈 캠프에서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